강아지들도 많아. 오늘 날씨 되게 예쁘다. 아, 그래도 춥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제주도의 한 남자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오늘 일정은 깜돌이와 아침 산책, 그리고 제주 아쿠아리움인가요? 하나,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박물관, 이렇게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. 자, 오늘도 즐겁게 영상을 봐주시고요. 하늘이 이쁘네. 하늘이 이뻐. 거의 있으니까 그렇잖아. 일로와. 걔 다리 밟아가지고. 그 뒤에 있는지 몰라가지고. 이곳은 축사, 소가 있고요, 말도 있고요, 키우고 있는 장소고요. 자, 여기 제가 매일 동네 산책할 때 걸어다니는 장소입니다. 아유, 옆에 곧 시작되니까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. 꽁인 줄 알고. 아유, 진짜 주변에 꽁이 너무 많아가지고. 아, 깜짝이야. 아, 뒤에는 귤나무. 걷고 싶은 길. 좌측에는 귤나무 딱 있고요. 동네 산책하기 딱 좋은 장소죠. 귤나무들이. 이 귤을 언제 따려고. 우리 귤나무는 아니지만. 제가 매일 산책하는 길 좋지 않아요, 길이. 집으로 가자. 집을 가, 이제 집 찾아갈 수 있잖아. 자, 자. 자. 자, 오줌도 싸고. 아, 주변에 이렇게 자연이 좋아. 아, 풍경도 멋지고. 이래서 도시는 못 살겠어. 아이들 교육 때문에 뭐 도시에 살고, 또 여자분들은 뭐 쇼핑도 좀 하고 뭐 그래야 되겠지만,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은 이런 데서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뭐 먹고 살지, 이런 데 살아도 뭐 먹고 살 게 있어야 되잖아요. 그런 거 없으면 좀 힘들죠. 직장이 있고 그래야 뭐 이런 데 살고 그러지. 수입이 없으면 이런 데 살기 힘들 것 같아요. 뭐 연금 타시는 분들은 뭐 걱정 없겠죠. 연금 계속 나온다 그러면 뭐 이런 데 살아도 되고.
거리죠? 무슨데? 거리점에 왔습니다. 아, 추울 때는 겨울에는 외부 뭐 바닷가 이런 데도 좋지만 추울 때는 실내에서 구경할 수 있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 시간을 보내야 되겠어요. 아우, 추워서 야외는 여름이는 모르겠는데 겨울은 실내 뭐 박물관이나 이런 데를 다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멋있다. 저기 성산 1층 보이는 벽을 찍었어요. 육수가 보자. 갑자기 아이씨 물개가 헤엄치고 있네요. 이야, 물개가 헤엄치고 있고 이 고기는 뭐지? 무슨 종류야 이거? 엄청 심장이 생긴 고기네. 근질인가 보다. 얼마나 근질어서 긁고 있어. 해파리. 야, 화려한 해파리. 와, 너무 화려하고 멋진데 사람들에게는 위협적인 존재죠. 여름 바닷가에서 해파리한테 안 쓰여 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세요.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. 해파리는 조그마하고 귀엽네. 멋지네요. 와. 빛내림 속에 상어 한 마리. 와, 다당 다당 다다다다다당 다다당. 이건 또 뭐야? 멋지다. 빛이 참 내림 속에 상어 두세 마리 다 헤엄치고 있습니다. 이야, 가오리 아싸 가오리. 소리가 엄청 크네 가오리. 이거 뭐 개구리? 이런 개구리는 또 처음 보네. 뭐. 야, 사람들 중에도 피부 하얀 사람 있잖아요. 개구리도 와, 나 이렇게 하얀 개구리는 또 처음 보네요. 이거는 엄지 손가락만한 그 해파리. 이쁘게 헤엄치고 다니고 있습니다. 이샤 이샤 이샤. 먹을 수 있는 해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. 뭐 이건 먹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. 그냥 집에서 키울 수 있는 뭐 그런 종류니까. 화려하고 이쁘다. 조명이 다 바뀌어지면서 멋지게 색깔이 바뀌니까 해파리가 아주 더 멋있네. 이야. 잠시 해파리 좀 보고 갑시다. 이건 뭐지? 오, 너무 멋지네요. 어려. 공연 볼까요?
저기 있는 대왕 쪽에까지 먼저 가서
생존해졌다는 걸로.